오늘의 시그널은 코미코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미코도 반도체 장비 업체죠. 일단 그 예전에 그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가장 힘든 거 불판 닦기 알바잖아요. 거기 뭐 택배 상하차 알바, 뭐 63빌딩 창문 닦기 알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선 위에 올라가서 뭐 전선 작업하는 알바. 그거 뭐 그거가 더 3D라고 하지만 이 그 불 그 음식점 관련해서 불판 닦기 알바는 뭐 최악의 그리고 그 닦는 세척 용액 자체가 너무 강한 나머지 뭐 손에 염증이 생기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떠나죠. 그렇죠? 아르바이트생 힘들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생각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할까? 아, 이거 외주를 줘야겠다. 그래서 불판 닦는 전문 세척 기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불판을 갖다가 그 외주 용역업체에 맡기면은 깨끗이 닦아서 다시 음식점에 갖다 주죠. 근데 예를 생각해보세요. 불판을 왜 닦나요? 숯불갈비를 붓다 불판을 왜 갈아달라고 하나요? 고기가 타잖아요. 고기가 제대로 안 익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정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세정을 하고 코팅을 해서 새로 갖다 줘야죠, 음식점에. 그걸 반도체에서 하는 게 코미코입니다. 고기 불판도 그럴지언데 이 반도체는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네. 고기 불판에 기름 조금 떨어지고 고기 살점 조금 붙으면 난리 연기 나고 난리가 나는데 이건 더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세트 업체에서 장비가 이제 들어오지면 코미코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쏙쏙 되네요. 예. 불판에 세정은 한 2-3일 걸려서 닦아서 갖다 주고요. 코팅은 일주일 정도 걸려서 코팅해서 다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불판 닦기 알바 용역 업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중요하냐? 이제 옛날에 말해 뭐 그 샤인머스크 농장에서 다 비유했죠. 이제는 수율이 문제라고. 이 나노 경쟁에서 점점 낮추는 숫자는 이제 더디게 가요. 2, 1, 뭐 0.8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수율을 올려야 됩니다.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럼 장비가 조금만 들어오면 고기가 타버리는 거예요, 불판에 들어오면. 그래서 코미코의 세정이나 코팅이 중요해진 겁니다. 제우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비가 아까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강한 장비는 HBM에서 전공정 쪽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세정 코팅은 전공정, 후공정 가리지 않고 중간중간에 계속 세정 코팅이 들어가지만 이건 약간 하이브리드인 거죠. 핵심 공정은 아닌데 아주 중요한 공정인 거죠. 세정 코팅은 주기적으로 하면서 2-3주마다 깨끗이 세정 코팅해서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정들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공정이었지만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공정들. 이런 거에 이제 장비에서는 너무 강하게 튄 것보다는 이런 조금 덜 중요하다가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장비 쪽으로 공략을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코미코 반도체 세정 코팅 업체인데요. 지금 갈수록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좋은 자리에서 사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코미코 보면 이제 상승했자 고리고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PSK홀딩스 같이 이렇게 튄 거를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미 상승했자를 그리고 저기 날라가가지고 과열권에 진입을 했잖아요. 저런 걸로 만약 수익을 봤다면은 수익을 본거 가지고 반을 털어가지고 코미코 같은 걸 매수하셔서 전고점인 9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바라보는 이런 전략이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코미코 전고점인 9만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